숙취 요놈 잡았다. 오늘의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마음까지 녹여주는 이곳.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. 이번에는 탕 먹으러 왔어요. 이번에도 에피타이저부터 드시고 가실게요. 파? 닭? 파? 닭? 뭐지? 굉장히 많아요 지금. 이게 가슴살도 있고 닭다리살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. 오이구. 담백해, 담백해.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닭가슴살을 좀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닭가슴살 한 박스 먹겠다 그냥. 훌륭해. 얼큰한 감칠맛 닭육개장. 벌써 숙취가 해결되는 듯하죠? 오, 비주얼 봐. 대파, 고사리, 숙주, 닭. 먹어볼까요? 밥을 말아야 돼. 이 흰쌀밥 사이사이로 싹 스며드는 이 빨간 국물의 이 느낌. 이때의 이 희열. 너무 기분 좋아. 옷에 확 튀어버려라. 뭘까? 빨간색, 빨간 물. 이쁘다. 이뻐. 옷에다 엎질러버려라. 튀어라. 저럴 때, 저럴 때. 와. 아. 다시 몸이 릴렉스 되네요. 여러분들 그러시죠? 술 잔뜩 먹고 해장을 탁 하시고 한 해장을 하신 분이 더 취하신 것 같아요. 하잖아요. 그게 해장이죠. 닭육개장과는 또 다른 매력. 이번엔 닭곰탕입니다. 담백하게 또 이게 또 괜찮네. 너무 좋다. 난 좀 개인적으로 저는 닭곰탕.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깔끔하게 보시면 기름이 하나도 떠 있지 않습니다. 기름기를 깔끔하게 잘 제거하시고 닭을 손질할 때 안에 내장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잡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. 구수한 향이 나면서 뒤에 살짝 받쳐주는 파의 향.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닭도 굉장히 푸짐하게 있고요. 술이 쏟아지고 있어요. 땀이 아니고. 아, 술 흐른다. 아, 술 흐르죠. 아, 내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제주 당육수의 맛!